오름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중에 탑입니다. 와, 끝내준다. 가파도가 다 보여요, 여러분. 아, 멋있다 진짜. 7 years cold and now it's time for summer. 안녕하세요. 이미 걸은 키로수가 200km가 넘고요. 남은 키로수가 한 300km 남았어요. 완주하려면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200km 걸었어요? 제주시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 걸요? 제주시 여기까지요? 저 월정리에서 성산 넘어서 걸어온 거예요. 오늘 12일차. 네, 그래서 지금 숙소 묵고 다시 올레길 걸으려고 지금 여기 세 달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끝났거든요. 숙소는 한 군데 정하면 안 돼요. 맞아요. 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여기 이제 중문 색다른 해수욕장. 오늘 여기서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8코스. 어제 약 한 8km 정도 걸어왔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해안도로 따라서 쭉 걸어갈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스포츠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하는 편인데, 나이 들어서 하나 작은 소망이 있다면 정말 이런 바닷가 근처에서 서핑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약간 로망입니다, 저만의. 진짜 혹시 아나요? 서핑하다가 저랑 옆에서 인사하게 될지. 샤카 샤카. 서핑 인사법입니다, 샤카. 모르는 사람도 샤카하면 바다 위에서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와, 폭우. 봐왔던 폭우 중에 주위 배경이 가장 멋진 폭우 같아. 절벽 밑에 위치한 대평폭우. 이제 저는 저 이 능선을,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넘어갑니다. 대평폭우에서 밥을 먹고 가려고 했는데 식당이 마땅히 없어요, 여기. 일단 저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안녕. 안녕. 겁이 많아.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지금 12시 반 정도 됐거든요. 가볼게요. 어? 나 거꾸로 찍었다. 인가? 아, 거꾸로 찍었다. 거꾸로 찍었어요. 뭐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절벽, 이 절벽. 방금 걸으면서 본 절벽을 표시한 거예요. 와, 진짜 올레길 여태껏 걸었던 오름 다 통틀어서 지금까지 제가 걸어온 길 중에 탑입니다. 다 모든 걸 다 갖췄어. 계단, 돌길, 경사, 높이. 아주 완벽한 산입니다. 아주 완벽한 곳이에요, 여기는. 와, 최고. 정말 인정. 드디어 9코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종점이 보여요. 저쪽에. 저게 지금 보이는 항이 화순항이고요. 삼방산 아래 화순항이고, 여기가 고기 해변 해수욕장 있는 데가 화순금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화순리. 그래서 이렇게 여기 능선, 이제 오름 하나, 저 앞에 보이는 오름 하나 능선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돌아가면 9코스가 끝이 납니다. 하... 왔다 왔어. 오늘 아침에 묵었던 게스트하우스에서 어제 같이 묵은 게스트분이 주셨어요. 아침에 힘내라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제일 더울 시간대에 이렇게 산길로 들어와서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걸을만 해요. 햇빛이 계속 가려주니까 그늘이 있는 게 나아. 아까 동문에서 만났던 분. 아, 그러세요? 조심히 걸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얼른 정리하고 다시 더 더워지기 전에 출발을 해야겠지. 정말 진짜 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오늘은 선포하겠습니다. 제 자신과 싸우는 날이에요. 이 정도도 못하면 산 탈 자격 없어. 할 수 있다 생각하면 결국은
할 수 있더라고요.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야. 할 수 있어. 아, 마지막 계단. 마지막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긴 거야. 화순포구까지 오면 저 올레센터가 보입니다. 아, 왔다. 코스 진짜 짧은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일단 코스 마무리 짓고 소장 인증부터. 아, 더 질라 그래 벌써. 오늘 시간도 많이 남았고 컨디션도 좋아서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올레길은 무리하지 않고 딱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1분만 좀 쉬었다가 몸 좀 풀고 그러고 다시 출발할게요. 벌써 시간이 5시 반이 됐다고? 그리고 참 그 서핑했던 제가 입문해서 서핑하는 사계리 포인트가 여기 바로 이 앞바다거든요. 저쪽에 지나갈 때 보시면 아마 서핑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날 좋은 날에는. 저도 저기에서 입문을 했습니다. 저기 여기 사계리에서 서핑 입문을 8년 전에 했죠. 해가지고 지금도 잘 즐기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예요. 많은 지인들을 빠뜨렸죠 제가. 매력 있습니다. 걷다 보니까 송화산 밑이에요. 지금 시간이 6시 16분. 송화산을 이제 올라가서 타고 능선 넘어가서 1.1, 2km 걸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진짜 아름다운 곳이에요. 몇 번을 와도 질리지 않아. 뷰가 항상 다르거든요. 자, 오늘 구름이 껴있긴 한데 원래 한라산도 다 보이거든요. 한라산 전체 형상이. 와, 끝내준다. 미쳤다. 와, 가파도가 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제가 여기 송악산 진짜 여러 번 와봤거든요. 근데 항상 해무 아니면 미세먼지 아니면 날이 흐려서 가파도가 진짜 저렇게 잘 보였던 적이 저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와, 미쳤다. 이 앞에 있는 게 가파도, 저 멀리 있는 게 마라도. 저 가파도는 하늘에서 봤을 때 가오리 모양이라서 가파도래요. 가파도는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지런히 다시 내려가 볼게요. 눈을 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언제 와도 너무 좋아.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is just as blue. 저 태양 지금 딱 정 아래쪽에 차들 몇 대 돼 있는데 여기가 오늘의 비박지입니다. 제가 작년 제주도 차박으로 왔던 곳인데 저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저기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아쉽지만 노을은 제가 또 걸으면서 더 멋진 노을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서쪽으로 왔기 때문에 일몰 맛집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또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약 1km 나오더라고요. 맵을 찍어보니까 1km 정도 나와요. 1km면 뭐 한 20분, 30분이면 가니까 아마 20분을 걸어가면 저 노을마저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가볼게요. 부지런히. 글쎄 어두워졌어요. 제가 딱 말했죠. 어두워진다고. 아, 그래도 아직은 정말 신랄 같은 아직 희망으로 아직 보이긴 해요. 아직 보이긴 해서 여기 바로 이제 옆이거든요. 이 사일리 커피 바로 옆에가 비박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텐트부터 치고 오늘 정산을 하고 그러고 씻고 밥 먹을 겁니다. 네, 벌써 지금 8시. 예, 8시에요 8시. 아, 일단 맥주 아까 산 거 하나 마셔도 되죠. 여러분 오늘은 진짜 이해해줘야 돼. 오늘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걸은지 몰랐어.
아, 살 것 같아. 그래서 오늘 12일차죠. 12일차 올레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12일차는 중문 색다래 수욕장에서 다시 오늘 12일차 올레길 코스가 시작이 되었고요. 사실 중문은 이제 어제 걸어온 길이 거의 전부예요. 중문 색다래 수욕장까지 오는 길이 사실은 거의 전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딱히 뭐 크게 불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8코스를 지나왔고 9코스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여러분. 그 두 개의 봉우리, 박수기정이랑 월라봉. 올레길 배낭 메고 올라왔던 오름 중에 진짜 탑입니다, 탑. 키로수가 제일 아마 짧은 구간일 거예요, 9코스가. 약 6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6km 정도 구간이 정말 그 어떤 19km, 20km 걸었던 구간보다 가장 하드했습니다. 땀도 오늘 가장 많이 흘렸고, 네. 하지만 그 이제 위에서 그 박수기정 절벽을 대평포구에서 보고 박수기정을 올라서 이제 월라봉으로 넘어선 그 월라봉 전망대에서 바라봤던 그 삼방산, 삼방산의 모습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삼방산의 모습이. 그래서 9코스를 이제 타시는 올레꾼 분들은 월라봉까지 힘내서, 진짜 힘내서 올라가셔서 정상에서 조금 즐기고 내려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상에서 한참을 좀 쳐다봤고요. 소각산에 오는 길에 만난 사계 해변, 사계 해수욕장. 야, 거기는 진짜 노을 질 때 맞춰서 한번 걸어보세요. 정말 거기 올레길은 너무 이뻐요. 그 노을 지는 그 들판 왼쪽으로는 해변을 끼고 뒤쪽으로는 삼방산이 으리으리하게 서 있고 진짜 아름답거든요. 사계 해변. 사계리에 있는 사계 해수욕장을 지나쳐서 송악산에 올랐습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바다 쪽으로 깨끗했어요. 가파도랑 마라도가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집들이 그 정도로 맑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쪽으로 이제 넘어와서 비박지 오는 길에 만난 노을. 야, 아마 거의 진짜 거의 12일 만에 제대로 된 노을을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완벽한 노을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늘 아름다운 노을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오늘 총 걸은 거리만 이 비박지까지 오는데 오늘만 총 27.2km 걸었습니다. 아마 제가 올레길 시작하고 제일 많이 걸은 날이랑 한 1, 2km밖에 차이 안 날 거예요. 아마 제일 많이 걸은 게 28km였나? 27km였나? 28km였나? 그럴 거예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3일차 아침에 활기차고 또 에너지 넘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